이제는 완연한 봄을 향해 날씨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포근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진 아침과 저녁으로 매우 쌀쌀하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9일과 10일에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9일 밤에서 10일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에서, 10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13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그럼 서울 지역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9일 밤부터 10일 아침 사이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13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전반보다 평년보다 높겠고 후반에는